자, 치매의 브레이크 거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치매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치매 전에 찾아오는 골든타임. 그렇다면 말씀드린 치매의 골든타임은 언제인지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치매의 골든타임,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는 사실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건망증 다음 단계라고. 그냥 단어 그대로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경도인지장애란 건망증하고 치매 중간 정도 있다고 그래서 경도인지장애를 치매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의 약 80%가 6년 뒤면 치매로 간다. 이런 또 그 경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도인지장애가 있으면 치매로 갈 결릴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를 초기 치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바로 골든타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망증 초기인지 경도인지장애인지 이 구분이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하고요. 왜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를 한번 구분해 드릴 텐데 어제 점심 다들 어떤 식사 하셨는지. 어제 점심이요? 네, 어제 점심. 어제 점심으로 굶었습니다. 저는 육회 비빔밥. 네. 뭐 먹었지? 뭐 먹었지? 하다가 생각나면 건망증입니다. 하다가 생각나면 건망증. 근데 경도인지장애는요.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어제 뭐 종로 갔잖아. 그러면 듣는 순간 아하, 종로 가서 시원한 거 먹었지. 힌트가 들어와서 기억이 나면 경도인지장애입니다. 그런데요. 치매는 좀 달라요. 치매는 그 점심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기억이 안 나면 그건 치매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젊었을 때보다는 내가 확실히 처리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고 판단력도 빨리빨리 결정을 못한다라는 거는 제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노화인 건지. 예. 그러니까 뇌도 나이가 들면 이제 노화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 왼쪽에는 젊은 사람의 뇌, 한 20대 뇌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80대 노인의 뇌 사진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 음영이 보이죠? 오른쪽이 왼쪽보다 좀 두껍죠? 예, 이건 뭐냐면은 뇌가 그만큼 위축이 오면서요. 그게 공간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억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치매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